네,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, 정답은 B. 나는 친구와 만났습니다. 我跟朋友见面了。我跟朋友见面了。 라는 문장입니다. 이 합산은 AB 형태인데 그 두 글자가 같이 붙어 있어도 한 단어이고 각각 떨어져 있어도 한 단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. 즉,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는 见面이 있잖아요. 见面에서 见은 보다, 面은 얼굴, 두 개가 따로따로도 쓰이고 두 개가 합쳐지면 见面이라고 해서 만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. 보통 이런 이합사들은 그 A와 B 두 단어 사이에 다른 성분이 잘 들어가요. 또 다른 성분을 안 넣는 경우에는 다른 전치사와 함께 잘 쓰입니다.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전치사 건과 함께 쓰여서 건 누구누구누구 见面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. 见面이란 단어는 특히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나와 있던 틀린 문장처럼 见面 누구라고 쓰면 안 됩니다. 见面 朋友, 见面 爸爸, 见面老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.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.